역대상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유다의 아들들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12명의 지파 중에서 특별히 이제 유다의 아들들을 강조해서 기록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바로 조상이 유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베레스의 후손이 이제 거기서 다윗이 출생이 되고 그리고 그 혈통 가운데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 예수님의 그 혈통으로 봤을 때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하기에 앞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이 되면서 그쪽은 이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죠. 물론 바사 제국,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제국이 황성이 되는데 아수르가 강성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사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남쪽 유다 지파가 포로로 잡혀간 건 바벨론이죠.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 주로 이제 유다 지파, 뭐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이런 지파들이 주축으로 해서 국가를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또 그런 편에서도 또 유다의 아들들의 이름이 먼저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또볼 수도 있습니다. 유다의 아들들 중에서 특별히 유독 우리가 눈여겨 볼 그리고 눈에 띄는 사람의 이름은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야베스의 아버지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4장 8절에 보면 바로 아하엘 종족들 그 중에 이제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유다인들의 어떤 전승에 의하면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학식이 있고 또 서기관들의 지파, 족속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야베스라는 도성 이름이 있는데.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성입니다. 야베스는 유명한 율법 학자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말하고 있고요. 많은 제자들이 남겨졌다. 학자로부터. 이 에스라가 이 역사를 기술하면서 특별히 유다 지파의 아들들을 기술하면서 야베스를 뜬금없이 이렇게 등장시킨 거는 그만큼 그 당시에도 그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기록을 한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특별히 이제 뭐 야베스의 기도 해가지고 뭐 노래 찬양도 있고 뭐 이렇게 글귀 같은 거를 이렇게 성구 같은 걸 야베스 기도 많이 이렇게 새겨진 걸 여러분이 보셨을 텐데요. 바로 유다의 아들들 중에 특별히 아하엘 종족 중에서 야베스라는 율법 학자라고 생각되는 그분의 기도를 보면 어머니가 이 야베스 이름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그 야베스의 어머니가 어렵게 아들을 출생한 것 같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4장 10절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네 가지를 기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또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네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야베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베스가 복을 받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또 율법 학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 개역 개정 전에 나의 지경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나의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뭐, 땅을 넓혀달라. 지경을 넓혀달라.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주기도문의 기도와 많이 흡사하죠. 그리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나에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사람이 근심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그 환난 가운데 근심을 유발할 수 있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벗어나게 하면 근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근심이 없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그 근심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또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바로 이런 기도인 거죠.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의 아들들의 족보를 통해서 특별히 야베스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정말 그의 어머니가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야베스를 출산하였지만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셔서 근심으로부터 참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야베스의 기도를 드릴 때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